메쉬로. 응. 세상에. 가슴 밑변에 땀이 많이 차잖아요. 그 부분을 이렇게 메쉬로 처리를 했어요. 보세요. 전체 통 메쉬로. 그래서 가슴 밑변에 땀이 머무를 시간이 없는 거고요.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시면 널찍하게 손가락 한 뼘 반 정도의 이 마디로 딱 잡아줘요. 네. 딸려 올라가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. 그럼요. 옆 라인 한번 보세요. 옆쪽도. 뭐 여기 피본이 있나요? 와이어가 있나요?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널찍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보정을 하면서 눌러드리면서 나누고 쪼개는 거 없죠? 겨드랑이 밑에 땀 많이 나죠? 메쉬로. 너무너무 시원해요. 정말로 통풍. 완전 통풍구가 기가 막히게 시원하게 되어 있고요. 네. 등 한번 보세요.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. 시원해. 시원해. 너무너무 시원해요. 네. 이거 진짜로 네. 날씨 더울 때 오늘 같은 어머. 날 집에 에어컨 틀고 있으면서 네. 그리고 선풍기 틀어놓고 네. 맞바람 치는 날 딱 앉아있을 때 너무너무 시원하고요. 그리고 나서 신축성 좋게 어깨끈부터 다 이렇게 메쉬로 네. 등골에 땀이 이렇게 줄줄줄 흐르잖아요. 그 부분마저도 땀자국마저도 없어요. 당연하죠. 이게 바람이 다 통하니까 너무 좋죠. 시원시원시원시원하게. 대신에 네. 제가 놀랬던 건 네. 이렇게 메쉬만 구조가 워낙 밀착력이 좋아서 네. 들뜨지도 않더라고요. 들뜨지 않고 딱 붙어있어요. 네.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신축성. 네. 기절할 만큼의 신축성이 있습니다. 기가 막히게 신축성이 좋아서 네. 입으실 때도 읍조이가 불편한 게 단 하나도 없고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원한 다 메쉬로. 이 전체 이게 다 메쉬로 되어 있어요. 너무너무 시원해서 입고 있는 동안 진짜 나 불화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입었을 때 여러분 몸매가 어떻게 바뀌냐면 제 옆에 우리 66 언니가 나오셨어요. 저는 5 사이즈를 입거든요. 스몰 사이즈. 그리고 66은 이제 미디움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평소에 입은 반팔 차림. 놀러 가실 때 입은 이렇게 민소매나 반팔 차림에도 좋아요. 일단 와이어가 없는데 가슴 모양이 되게 예쁘게 잡히죠. 네. 이렇게 와이어가 없어요. 그리고 옆선으로 한번 볼게요. 옆쪽으로 여기도 매끈해요. 어머. 막 내가 막 이렇게 만지고 싶을 정도로 매끈한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살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. 보세요. 66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살들이 있으시단 말이죠. 보통의 브라 밴드 하면 쪼개고 나누잖아요. 더 뚱뚱해 보이죠. 그런데 이거 보세요. 매끈하죠. 어머. 기절해요. 너무 네. 매끈하죠. 이거거든요. 완전 네. 날씬해 보여요. 여름 옷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. 너무 잘 보이고 내 네. 몸매가 다 드러나서 무서울 때가 있는데 얘는요. 뒤에 후크의 조차도 없어요. 매끈하죠. 그리고 나서 이 메쉬가 너무너무 잘 통해요. 바람. 등골에 땀이 차서 늘 축축하고 여기에 땀자국이 나셨다고요. 요거 입으시면 너무너무 시원하게 요게 다 메쉬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로 바람이 다 통하는 거죠.